2022년 7월 18일 월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의 말씀 가지고 거룩함은 이루어가는 것이다. 거룩함은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고 자기가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열정을 불살랐던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공격을 받는다는 자신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공격에 일일이 반응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믿으면 율법적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영의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이 율법의 폐기를 주장한다고 교인들이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포함한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7장 1절에서 그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편지로 씁니다. 거룩함은 구별된 것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물과 기름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능력이며 그 안에서의 구별됨입니다.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7장 1절의 본문을 보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온전히 이루어가는 과정.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룰 것도 아니고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함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함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14절부터 16절은 두 가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비교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비교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구별할 수 있는 능력.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마치 함께 하는 것처럼. 벨리알은 구약 외경에 등장하는 사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상종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진짜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들었던 우리 선배의 말이 지금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선배가 저희 수련회 신학교 들어가서 첫 번째 수련회 하면서 정말 누가 봐도 신학생 같지 않은 그 선배가 나와서 한마디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전도하러 나아갔더니 오히려 세상이 나를 전도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거룩함으로 능력을,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물론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것이 옳고 그름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붙잡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능력입니다. 오늘 17절부터 18절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오늘 17절의 본문을 통하여 많은 구약의 본문들이 인용하고 있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오늘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임을 강조합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라. 그리고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과 그들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고 선표합니다. 자녀로서 누리는 당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의무도 당연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예수 믿는 백성으로 성도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구제, 봉사 등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해도 된다. 사랑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형이, 그리고 이 의무감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를 당연히 해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함은 이루어가는 것이다. 세 번째,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7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진흙탕 속에서도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자정능력이 있는 사람, 자정능력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작금의 시대를 보내며 세상의 비판과 걱정의 대상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혼탁한 세상을 깨끗하게 하여 자정시킬 수 있는 능력,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각오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각오가 대단합니다. 중간고사 망친 아이들은 기말고사 때 내가 다시 중간고사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당오락이라는
예전에 유명한 말을 써 붙여놓고 방을 화려하게 꾸미고 좌우명을 액자로 크게 써놓으며 각오는 대단하지만 그 각오는 화려하지만 실천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공부를 잘 못합니다. 근데 화려하지 않지만 꾸준히 삶에서 공부하는 능력을 배양한 학생은 각오도 화려하지 않아도 실력으로 그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일부터는 기도해야지, 아, 주일 성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 각오가 아니라 실력으로 능력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함은 각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증명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은 지금 이루어 갑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이 거룩함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하루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능력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하며 의무를 다하며 자신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이 내가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는 지금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을 붙잡아 주시고 무감각해지고 지냈던 방역의 국비를 다시 조이며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128년의 선교의 씨앗으로 심긴 우리 교회가 선교의 부유한 교회 되게 하시고 올해 예배로 회복하자는 주제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연동교회가 끝까지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 그리고 그 병상에서 부르짖고 있는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안전하게 하시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회복되게 하시며 헌신하는 교사들을 붙들어주시고 회복과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그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게 하시고 교회 영적 지도자이신 위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은혜 내려주시어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위로자 되시는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완전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예수 닮기를